Times. 네, 깁슨 홈페이지에 보니까 홀리 그레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성배야? 이야. 네, 그렇습니다. 성배. 맞습니다. 네, 맞죠? 네. 이게 깁슨은 5구 빼면 뭐 할 게 없는 네. 기타일 수도 있어요. 5구가 뭐 그 히스토릭적으로 이제 가장 의미가 또 있는 네, 연도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진짜 수많은 5구를 다루기도 했었고 네, 볼 때마다 반가운 그런 5구입니다. 자, 원래 네. 레스폴은 발매된 다음에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스펙이 아니었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네. 그 소파 픽업, 네. 네, 소파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었고 커스텀 골드탑 주니어 이렇게 스펙이 변경되다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다가 가장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게 바로 57년도입니다. 아, 네, 57년도에 깁슨이 험버커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스폴의 네, 이렇게, 이런 험버커 네. 세트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58년에 바디의 센터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체리 선버스트가 나왔죠.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예. 보고 계시는 이 체리 선버스트가 58년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적용된 레스폴 체리 모델부터 험버커가 본격적으로 장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58 스탠더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탠다드라는 모델이 60년대부터 자취를 감추었다가 어허. 그 이유는 아시죠? SG한테 그 네, 자리를 네. 물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559라는 거는 이 58 스탠다드 모델이 처음 탄생한 다음에 가장 본격적으로 한 해 동안 생산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험버커 두 개 조합의 체리 선버스트. 이게 그러니까 5859가 가장 깁슨에 있어서는 레스폴다운 해였다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해죠. 그래서 59를 저희가 뭐 진짜 많이도 했었는데 이 59는 지금 당장 최근에 한 것만 봐도 이렇게 7대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스쿼드로 돌렸던 거가 최근에 했던 게 4대고 그 전에 했던 게 3대인데 그 전에 했던 것부터 볼게요. 히스토릭 59 레스폴 스탠다드. 이거 그 옛날에 스쿼드를 안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부 다 700에서 800 엄청납니다. 아, 엄청 비싸구만. 네, 721만원짜리가 최고급 청바지. 이때 그때 그 바지 사장 바뀌었을 때 네. 59년의 왕. 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 뭐 네. 9.0 뭐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59 레스폴 스탠다드 6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나왔던 799만원짜리 이게 선생님이 60년이 지났는데 반감기가 안 지났습니다. 네. 저는 리바이스에서 나온 굉장히 기름기 넘치는 스테이크다 그래서 리바이스테이크. 리바이스테이크. 네, 9.0, 8.0. 이때가 이제 그 사랑 받겠다고 저희가 신나갖고 그 얘기를 계속 할 네. 때였어요. 그 다음에 1959 레스폴 스탠다드 글로스가 있었어요. 글로스 이것도 60주년 기념 모델로 나왔던 거였는데 이거는 VOS가 아닌 글로스 피니시였는데 이게 오히려 비싸게 나와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스예요. VOS가 아닌 글로스 피니시예요. 이게 선생님은 깁슨의 스토리텔러 저는 빅딜 이렇게 빅 해서 네, 10.0 8.5가 나왔고요. 최근에 했었던 이제 스쿼드로 돌렸던 모델들을 살펴보자면은 2021년 4월에 썼던 모델 이게 지금 오늘 하는 것과 가장 흡사합니다. 네. 저기 그것만 달라요. VOS냐 아니냐만 아니냐? 달라요. 네. 이거는 글로스 이건 VOS였는데 36, 12, 15, 15 35, 네. 12, 15, 16 해서 78, 78 동점 나왔고요. 선생님은 최고급 등심으로 만든 빙수 시원한 사운드 저는 뚫어뻥 게인 네. 그 다음에 195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모델 749만원짜리 네. 이건 더티 레몬 VOS 피니시였거든요. 요게 77.5 나왔습니다. 오. 이거는 선생님이 오 굿 오 굿 저는 오늘도 구관이 명관 와, 이렇게 해서 오구로 말장난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멀피랩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 멀피랩이 1959 레스폴 스탠다드 그린 레몬 페이드 네. 헤비에이즈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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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멀피랩이었는데 네. 멀피랩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겁나 비싸죠. 네. 1169만원 너무한 거 아니냐고 169. 이때 근데 뭐 디자인과 사운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37121619 84 36111719 83 83.5 나왔고요. 아유, 엄청나게 나왔어요. 신 머피의 법칙 네. 저는 탑 머피 이렇게 해서 네. 아주 높은 점수 8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그 에이징에 대한 뭐 그 헤비 뭐, 에이지드 막 이런 거 하면서 이걸 좀 다뤄봤었고요. 80점짜리가 하나 있었군요. 19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이건 아이스드 티버스트 VOS 오. 요게 평균 80 선생님이 keep calm and get 59 이렇게 주셨고요. 네. 저는 59 45 59 40쇼 이렇게 59 40 이런 한 줄 평을 드렸었습니다. 59가 제일 낮다고 하시는 분들 제일 많죠. 맞아요. 근데 네. 59가 가장 뭐랄까 임팩트가 강한 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또 뭐 그거
저 책에서 봤는데 지미 페이지가 들고 있는 체리 선버스트가 58이냐 59냐. 근데 58도 59도 아니랍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조월 씨한테 선물로 받았는데 네. 넥이 부러진 거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갖고 59를 받았는지 58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넥은 59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절반은 59로 확인, 확인이 됐고 절반은 네. 모른다.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58로 판명날 경우 그건 58.5네요. 오히려 그렇죠. 네. 알 수 없는. 알 수 없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했던 5구들 쭉 살펴봤고요. 오늘 것도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스펙 그대로예요. 워시드 체리 글로스 피니시고요. 5구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 시리얼 넘버 912595 네. 축하드립니다. 5구. 네. 아, 또 심지어 5구가 들어가는 시리얼 넘버에 네. 912595 네. 868만원이고요. 몇 만원이요? 868만원.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서 네, 놀랄 시간이 없었죠.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3.85kg. 예. 네, 두께는 40에 조감이 51 나옵니다. 51, 50에서 51. 거의 크게 앞, 안 예. 튀어나와 있어요. 앞에만 네. 이렇게 싹지만. 그렇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0mm겠죠? 80mm고요. 네. 탑은 투피스 피게드 메이플 하이디글루 핏입니다.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인데 뭐 라이트웨이트를 얘기할 만해요. 3.85면은. 예. 네. VOS가 아니죠. 글로스 피니쉬입니다. 예. 솔리드 마호가니 네개, 5cm 59 미디엄 C쉐입이고요. 클러스는 싱글 라인 헤드머신에 싱글 링큐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 키어. 나일론 너트에 42.85mm 너비. 네, 지판은 인디언 로즈도 사용되어 있고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버 프렛에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두 개 달려 있고요.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니켈 플레이티드 브라스 브릿지에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들어봐 봐 그 옛날 거 들어보신 똑같은데. 야, 좋다 이거. 이 팬더인데요. 팬더 트윈 리볼브인데. 아, 녹는다 녹아. 기름칠 뭐 어마어마하죠. 마샬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좋네요. 네. 아주 좋죠. 좋겠죠. 뭐 예, 좋아야죠. 자, 트윈 리버브의 듀얼리스트요. 와, 좋다. 잘났어 기타가. 저기 레드락
좋습니다. 아우 좋아라. 마샬 게인. 야 이거 어떡하지 마샬 게인. 됐네요. 멋집니다. 아, 아, 뭐야 나 안 주나? 아. 주겠습니까? 868만 원짜리를. 자,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예, 뭐 저 메이킹 하는 것 자체가 참 불경스럽게 느껴지네요. 마지막 아, 사운드 멋있네요. 진짜 멋있다. 얘 깊죠? 네. 사운드가 깊어요. 아주.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가 맨날 그 막 고기류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정말 그 막 뭉근하고 막 오랫동안 끓여낸 그 막 사골이 막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멋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맞네요. 홀리그레일. 맞네요. 홀리그레일. 네. 성배.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성배 어쨌든 와인 그리고 이 색깔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요리가 하나 떠올랐어요. 맨날 최고급 스테이크 이렇게 드렸었는데 뭐 근데 그거를 정말 깊은 맛 있잖아요. 네. 오랫동안 뭉근하게 레드 와인과 함께 조련해가지고 약간 그 프랑스식 장조림 소고기 아, 그 요리의 끝판왕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스튜. 비프 부르기뇽. 부르기뇽. 네, 부르기뇽. 네, 이렇게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대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약간 장조림 계열의 끝판왕이라고 그래야 될까? 네, 정말 그런 느낌의 부드러운 육질의 깊은 맛. 한 8시간을 조져야 되더라고요. 네네. 엄청 오래 하더라고요. 고기가 이렇게 막 풀어질 때까지. 네, 진짜로. 조지더라고요. 이걸 딱 이렇게 딱 눌렀는데 고기가 슬슬 이렇게 풀어져.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런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맛을 자랑하는 그리고 색깔까지 네. 비프 부르기뇽이 떠오르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81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8점. 평균 점수는 79.5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스쿼드 다 비슷해요. 78, 뭐 77.5. 뭐 83점 이거 머피 랩이어가지고 약간 좀 이건 빼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80. 잘 나왔던 게 80. 한 77, 78에서 80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벤더 커스텀샵이 이제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더 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조금 살짝 더 점수를 덜 받습니다. 늘.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79.5 거의 80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받았고요. 잘하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무시무시한 기타가 옵니다. 진짜 저거 우리 딱 박스에서 꺼내고 나서 놀랬습니다. 다들 정말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이 기타는 라고 얘기를 했었던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머피랩입니다. 네. 머피랩의 1964 파이어버드인데 저는 진짜 살면서 저렇게 멋있는 파이어버드는 처음 봅니다. 진짜로. 저런 류의 기타에 저는 관심이 아예 없잖아요. 예. 근데 저 보자마자 야 이건 그냥 하나 집에다 갖다 놓고 싶다. 그냥 장식용으로라도. 예, 관상용으로라도 훌륭합니다. 와 너무 멋있는 머피랩의 1964 파이어버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1170만원짜리 기타로 돌아오도록 와, 하겠습니다. 머피랩에 만원 올랐네요. 1169만원에서 1170만원으로. 야 머피랩도 올리는구나 만원씩. 네, 싸하게. 머피랩도 올려야죠.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1169만원에서 1173만 4만원으로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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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택시값을 거기서 받아야 되겠네.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다음 시간에 4만원 올린 머피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